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황을 말할 때 잘못 실수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 아우구스투 칙령을 내렸죠. 호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조세 등록을 하러 갔죠. 호적은 개혁성경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갑자기 개혁성경에 있던 그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잘못 얘기했는데 자, 그 영어로 텍스, 세금, 근데 이거를 센서스, 인구조사 이걸로 변경된 성경에서 바뀌었죠. 물론 카이사가 한 것은 지금 다윗의 고향 후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죠. 자기 원래 본적이 원적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세금을 어떻게 물 수 있는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인원 파악도 할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이사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카이사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 이 조세 등록을 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연하죠.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됐는데 지금 고향 원래 사는 곳이 나사렛 안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한 170km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지금 이제 뭐 나귀를 타고 가든 뭘 하든 하여튼 그 만삭된 사람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170km를 달려도 산모 그 곧 출생 예정인 그런 산모가 힘든데 뭐 나귀를 탄다든지 걸어간다든지 이런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사산하거나 또 갑자기 애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유산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탄이 누구래? 로마 황제를 충동질해서 이 조세 등록을 하러 그 자기 원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안 가면 안 되게. 자,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막강해요. 세계 최고 강대국의 황제를 움직여서 이런 일이다. 과거에는 절대 이 조세 등록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갑자기 카이사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가게 됐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다니엘 1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세금을 거두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고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부 파악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 11장 20절에 있는 세금을 거두는 자를 개혁성경은 압제자 이렇게 나왔다. 압제자로 변경했죠. 변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 자리에 쓰게 된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카이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아니라 조세 등록으로 제가 정정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은 80년 기간을 다룹니다. 80년 기간을 다루는 것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약 135년으로부터 한 350년까지 기간이라면 여기는 이제 80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왕궁에 이집트 왕궁에 있다가 또 40년간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 하면서 거기서 목동으로 사는 그 기간을
이제 출애굽기 2장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간이 되어서 이집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낼 사람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출생. 자, 여기 2장 1절 보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괴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레위 지파의 한 남자, 그 모세의 아버지예요. 암놈이라는 사람, 암놈. 출애굽기 6장에 나오죠. 암남입니다. 암남. 암남이라는 사람이고. 또 레위 지파의 딸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을 얘기하는 요케벳. 그래서 사실은 이 암남의 아내 요케벳은 말이죠. 자기 고모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주 여동생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 근친이라도 결혼을 했었죠. 모세율법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율법 후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모세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모세, 이 아이가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겨룰 만한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한 사람 있었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하는 사람이 논쟁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이렇게 행동했다 라든지 또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명예여 말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계속 등장시키죠. 자,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듣지 않았죠. 잘못되니까 파라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난 아들들은 다 강에다 갖다 버리고 딸은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녀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이죠. 3개월간 숨겼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걸리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준수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 2절은 가드리.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테판이 설교할 때는 그 모세가 아름다운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지라, fair.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proper, 출중하다. 자, 준수하다, 아름답다, 출중하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보였다고. 딱 우리 아이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틀리죠, 의미가. 그렇지만 대단히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아주 대단히 좋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은 뭡니까? 이 신약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110년 이후에 그때 기록된 것인데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기원전 한 2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겨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아름다운 지라를 가지고 그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 2장 2절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학자들은 그 신약성경 그 중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70인용인데 신약을 가지고 이 헬라어 구약성경을 고친다. 많이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이 설교할 때 마치 이 성경 변개자인 필로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클라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변개된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스테판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가짜 성경을 안 써요.
가짜 성경을 안 써.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도 이미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개혁 성경 집어던지고 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써요. 왜냐하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걸로 믿음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하게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도 이렇게 가끔가다 읽어보면 여기도 틀리네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얘기죠.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파라오가 명한 대로 강에 버렸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거 인도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 여자는 상당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찰흙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걸 강가에 버리면 어때요? 강에 맹수 그 독수리들도 강가로 날라와서 사람 막 그 어린아이 있으면 눈알 퍼먹겠죠. 거기에 또 막 그 물고기들도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면 뜯어먹는다. 사람 살을 뜯어먹죠. 물고기들도 거기 뭐 벌레도 있겠죠. 곤충들도 날아가죠. 모기들도 많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가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창포 사이에다가 이렇게 둬서 거기에 그냥 가만히 고정되게 이렇게 놔둔 거죠. 떠내려가지 않게. 아이의 누이라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그 미리암이죠. 모세보다 10살 많습니다. 10살 정도 이렇게 많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론의 형은 3살 많다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3살 많습니다. 3살. 그래서 아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 버린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내던져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똑똑한 것 같고 잘생기고 또 아주 지혜롭게 생기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출중한 이 어린아기를 살아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그렇게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야.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겠죠? 주님 구해달라고. 자, 그래서 언제 깨질지 또 떠내려갈지 맹수들이나 벌레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 궤에 실려가지고 그 아기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궤에서 모세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전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입양입니다. 모세의 입양. 자, 여기 출애굽기 2장 5절 한번 보세요. 잘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마음속으로 읽으셔야 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파라오의 딸이 강에 이제 씻으려고 시녀들하고 함께 나왔어요. 거닐다가 창포 사이에 있는 그 궤를 딱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물론 그것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때 그리고 적합한 시간에 그 장소로 그녀의 발걸음을 딱 옮겼어요. 옮겼던 것입니다.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딱 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파라오의 딸
딸의 시녀였습니다. 거기 10살 조금 넘었는데, 10살 정도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녀가 어디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모친 요케벳에게 얘기했겠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케벳은 치밀한 계산 아래 모험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는 변수가 대단히 많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미리 울어버린다든지, 그럼 들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병사들이다든지, 만약에 다른 남자들에게 발견된다든지, 거기 그 순찰하는 순찰자에게 발견되면 어디 그대로 떠나려, 뒤집어서 그냥 빠뜨려서 죽겠죠. 미리 울어버렸으면, 발견이 된 다른 사람에게. 우는 아이에 대한 아이 딱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열자마자 이놈이 막 터져라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음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예민한 공주가 말이죠, 그 나이 또래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막 울어제끼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 아이를 울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말이죠, 딸이 야 이거 히브리인의 아이 중에 한 명이다, 히브리인이라는 걸 딱 아는 거죠. 성령께서 즉시 미리암을 통해 파라오의 딸을 계속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걸 딱 보자마자 즉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하나 한 사람을 유모로 선정해서 당신께 지금 데려다서 그 사람을 키우도록 아이를 양육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탁 주는 거예요. 파라오의 딸이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앞으로 내가 키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키우지? 나도 바쁜 사람인데 뭐 분석하다 보면 그냥 다른 방법을 취할지도 모르는데 신속하게 이 미리암이 그 얘기를 해서 순간 감정은 오로지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연민, 너무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거예요, 갓난아이가. 그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길 가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제 그 유모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공주가 얘를 내 대신 양육해라, 내가 양육비 주겠다. 그러니까 매일 월급을 받는 거야 매달.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됐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 보세요. 구절에 보면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너는 유대인이고 네 조상들은 어떻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뭐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겠죠. 믿음과 순종의 여인 요페겟은 자신의 아이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에요. 자신의 이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완벽하죠. 완벽하죠. 아침에 자신의 아이가 살았고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거기다 돈까지 받고 완전히 생활까지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일터가 생긴 것이요. 구절에 보면 나를 위해 양육하라. 파라오의 딸은 모세를 양육하려고 했고 아마도 그를 왕의 후계자로 삼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양자로 갔다 가면 누구예요?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모세는 왕족이 되었고 왕의 자녀로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었죠. 모세는 그 이집트의 신학이라든지 의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철자법, 문법, 역사, 공학, 또 무기를 만드는 것, 무기 관리, 마차에 대한 제작 훈련, 글 쓰는 방법,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미리 훈련을 받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뭐예요? 노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당시 모세 오경을 세계 최고의 법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상위고 우수한 법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기에 매우 적절하게 양육이 거기서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은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러니까 왕국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배웠겠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사역의 동참자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로 주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 한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고 부르셨는데 나는 왜 이 상황이 이런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나는 왜 그 지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가, 돈도 많이 못 버는가, 또 나는 왜 몸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한번 보란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뭐 대단한 사람 별로 없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더라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함무라비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는 어땠어요? 이집트에 숨겨졌죠. 예수님도 이집트로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2년간 피신했잖아요. 숨겨졌고 또 자기 백성에게 갔을 때 거부당했어요. 모세도 자기 백성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신고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또 파라오가 색출하려고 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죠. 그리고 물에서 건져졌고 또 이방인의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신부로 삼았습니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삼으셨던 거죠. 또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보냄을 받은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려고. 또 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주었죠? 예, 생수를 주었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냈죠, 모세가. 주님께서는 영적인 생수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섭리로 유아 시절에 선택되고 보호를 받았죠? 두 분 다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고. 그리고 추종자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종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또 무덤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유다서 9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시신을 갖고 육신을 갖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천사가. 그리고 변모되는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뛰어났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예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히브리 여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예요? 모세도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맡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히브리 여인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피조된 세계로 들어오셨죠. 고난을 당하고 양육받아야 하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성인으로 오셨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오셨다고 얘기죠. 그리고 양육되고 그리고 고난도 받고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신비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이에 반대는 불법의 신비.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곧 대환란 때 오는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신비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어죠. 모세는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히브리어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는 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나온 아들이다라는 의미죠. 자, 세 번째, 모세는 이제 그 파로에게 죽지 않으려고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들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자, 노동하는데 지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들을 막 때리더라고 얘기죠. 모세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가 이쪽저쪽 살펴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을 때려,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모세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른 히브리인들이 봤으니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질 것 같다. 15절에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더라. 자, 모세는 40세가 됐어요. 현재 40세. 그래가지고 그게 40세가 여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 스테판 설교에 나오죠. 그리고 모세 일생은 40년씩 변화했습니다. 40년씩.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목동 생활하고 또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총 120년. 모세는 120살을 살았죠. 120년 인생을 이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이집트 사람 같이 똑같이 컸죠.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말, 무슨 관습, 뭐든지 행동하는 것, 이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가득 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다. 거기를 족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 이 넓은 지역을 주신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50장까지 대부분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년기에 그를 양육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죠.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린 것을 몰래 보니까 이제 그 형제들에게 그가 나갔던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히브리임을 알고 이제 이집트의 타니스 궁전을 포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치스러운 그러한 삶과 권력을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자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왕궁에서 살아버리면 돼, 왕자로서. 그런데 혹시 나중에 이집트 왕까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택했다. 왜?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거죠. 모세는.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버리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테파는 설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40세 거의 다 돼서 지금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죽였어도 설사 그거를 봤어도 차 우리를 구원시켜 줄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모세는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언제고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 스테판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준 거죠. 스테판에게. 스테판은 당시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택함 받은 사실을 그의 백성이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갔죠. 40년은 앞서간 거예요. 앞으로 40년을 있어야 모세는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는데 지금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이 자기가 데려갈 걸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큰일 났구나. 아, 모세가 왕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과 재판관으로 정말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도 살인자 취급을 받고 살인자에게는 극형이 내려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2장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았더라.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일곱 딸이 있더라. 제사장 일곱 명의 딸이 있대.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여자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 양떼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물도 주고 했는데 다른 물이 목자들이 와서 야 가라 여기 우물 우리가 맡을 거야 하면서 쫓아내니까 모세가 그들을 제압하고 어때요? 자기 양들의 물까지 다 퍼서 친절을 베풀어 준 거죠. 기사도 정신을 여기서 발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8절에 그들의 아비 루벨에게 가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함으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모세를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그 미디안으로 달아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이 있는데 미디안인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실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18절에 루엘이 나옵니다. 루엘. 모세의 장인이죠. 루엘. 근데 출애굽기 4장 18절에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호칭이야. 호칭. 루엘의 호칭. 즉 모모님, 모모카카, 무슨 뭐 모모 귀하하는 그 이드로 호칭이란 말이죠. 재판관기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호밥. 다 같은 사람인데 루엘의 딸 십보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냥 루엘. 아주 좋은 뜻이죠. 사랑이란 사랑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호밥이라고 부른 거예요. 혹은 모세가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라구엘이라고 나와. 루엘하고는 틀리는데 이 라구엘은 루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가 누구고 호밥이 뭐고 루엘이 누구야? 다 같은 사람이다. 다 같은 사람이고 단지 라구엘만 루엘의 아버지였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 먹이고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쫓아내는 것을 내는 것은 모세가 도왔어요. 미디안 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도와준 거죠. 그래서 물을 먹여줬습니다. 음식도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지금 광야에 혼자 나온 건데 음식도 얻었죠.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음식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얻었어요. 더 나가서 아내까지 와서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한 것이.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더라. 자, 이방인이죠, 이 사람도. 거부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의 주인이셨지만 보좌에 앉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신분을 얻었어요. 모세도 거기 왕궁에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물론 파라오 때문에 위협을 받은 거지만 쫓겨나서 이방인 신분을 똑같이 얻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남의 양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모세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게르솜이라고 그랬죠? 게르솜은 내가 타국 땅에 타국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궁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세가 궁전에서 광야 뒤편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 궁전 황금길에서 냄새나는 베들레헴 말구유 거기에서 옮겨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 넷째로 노예 생활의 탄식을 굽어보신 하나님이 노예 생활의 탄식을 굽어보신 하나님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나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이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에 살면서 암몬 모압 그리고 아모리 가나안인들의 전쟁에 대비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 아마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욥기도 공부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 다섯 번 등장해요. 세 구절에서 다섯 번 등장합니다. 오는 뭐예요? 죽음의 수죠. 자, 이스라엘은 현재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구원자를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고 얘기죠. 그를 이집트로 보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신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예언에 맞게 착착 진행하시며 그 백성과 또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과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또 그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